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갠지스강이 펼쳐집니다. 바라나시 강변에는 약 4km에 걸쳐서 모두 100여 개의 가트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합니다. 힌두교에서 성스러운 동물인 소도 눈에 띕니다. 여기가 마치 수영장인 듯 물가로 뛰어드는 소년들도 있습니다. 그 뒤로 빨래터인 도비가트까지 참으로 다양한 모습들이 펼쳐집니다. 인도인들에게 갠지스강은 강가로 불립니다. 강가는 강의 여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. 태초의 천상에서 흐르던 강이 쉬바 신의 머리카락을 타고서 땅에 내려오게 된 겁니다. 때문에 힌두교인이면 누구나 이 성스러운 강에서 지금의 삶을 마감하길 바랍니다. 수많은 가트 사이로 화장터가 보입니다. 육신을 태우기 위한 불이 연신 지펴지고 화장을 위한 시신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.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살아 숨쉬는 육체였을 것입니다. 하지만 지금은 고단한 몸을 성스러운 불로 사르고 열반의 세계로 건너갑니다. 화장터 근처엔 죽자마자 곧바로 화장을 받을 수 있도록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이 묵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. 힌두교인들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꿈꾸는 것은 이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하는 그 경지를 원하게 되는 건데, 바로 이 갠지스강에서 죽어서 화장해서 제로 갠지스강에 뿌려지게 되면 해탈을 하게 된다고 믿는 거죠. 그래서 해탈을 이쪽 말로 모크샤라고 하는데, 그 모크샤의 상태에 이르기 위한 것이 힌두교인들의 궁극적인 어떤 종교적인 목표죠.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고단한 삶을 완전히 끝내고 정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, 완전히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, 그런 모크샤의 상태를 갠지스강에서 간절히 기원하는 겁니다.